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에 설치된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장님, 요거 기관실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안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저희 발라스트 밸브라든지 연료 탱크 밸브라든지 이런 데는 다 리모트로 작동이 돼요. 저희 컴퓨터에서 오픈해 주세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클로즈해 주세요 하면 이제 유압이 이렇게 하면서 오픈도 되고 클로즈가 돼요. 근데 이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은 지금 저희 선박에 설치된 거는 커먼형이에요. 여기서 압력을 다 형성해가지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만 이제 그 밸브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박에 가면 그 밸브 자체가 이제 밸브 리모트 컨트롤에 있는 게다 그냥 개별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터 막 돌아가가지고 유압 압력 형성해가지고 밸브 열고 닫고, 요거랑 이제 커먼형이랑 장단점은 있어요. 저희 커먼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반 시설이 다돼 있어야 되고, 이제 각 밸브마다 이제 그 유압 라인이 두 줄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유압 밸브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개별형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지만 커먼형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바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바꿔봤자 이제 오일 실링 정도? 근데 개별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모터도 바꿀 수 있고, 솔밸브도 바꿀 수 있고, 안에 그 뭐지, 기판도 막 바꿔야 되고. 그래서 비용은 비싼 대신에, 그 대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제 생각에 가격은 뭐 비슷비슷, 그냥 이거 쓰든 저거 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커먼형이 저는 관리하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보면 우선 요 파란색 펌프 두 개가 있고, 여기 에어로 탱크가 있고, 레벨 게이지가 있고, 뒤에 이제 산소통처럼 여기 이제 질소통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어큐뮬레이터 하는 역할이에요. 요 어큐뮬레이터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요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탱크에서 이제 로컬 컨트롤 판넬까지 유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통은 150바, 저희 배는 150바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프레셔가 130바가 된다, 그럼 알람이 올 거고, 165바가 된다, 하이 알람이 올 거예요. 여기 보면 135바에서 뭐가 하나 있고 170바에서 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펌프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다, 그러면 이 어큐뮬레이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펌프가 미친 듯이 돌면서 에러 레벨이 막 줄어든다, 그럼 어디가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150바, 저희는 세팅치가 150바 되면 스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컬 게이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러 레벨. 저희가 에러 레벨을 항상 잘 봐야 돼요. 아, 기관장님, 에러 레벨 안 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알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이제 누수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알람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어디가 줄어드네 하면서 누설 부위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항상 선박에 승선하면 이거 먼저 해요. 저희 이 펌프들을 교대 운전을 잘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까먹을 수도 있고 안 까먹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저는 가면 이거를 바꿔요. 왜냐하면 한쪽만 잘 돼가지고 진짜 한 개만 미친 듯이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개는 안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한 개도 더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수리야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가는 배마다 펌프 체인지 다 하고, 요런 거 각종 다 체인지를 다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돌고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도는 거를 한번 체인지 오버 하면서 이제 안 되는 것들, 뭐 메카니컬실 새는 것들, 펌프 안 되는 것들, 모터 안 되는 것들 싹다 수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면 이제 재 승선할 동안
저는 이제 3개월마다 계속 범퍼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기계가 확실히 다 되게끔 하여튼 이런 마인드라서 네, 범퍼 체인지 저는 승선하면 바로 합니다. 여기 보면 리드 범프 1번, 2번 요거 바꾸면 되고 요거는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리턴 필터라 해서 요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파란색에 있는데 만약 요게 빨간색 차압이 찬다. 그럼 여기 거 열어가지고 필터 소재하시면 되는데 거의 막힐 일이 없어요. 진짜 거의 막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검은색 만약에 에러가 부족하다. 요게 비스가 32가 될 거예요. 에러가 부족하면 여기 캠 열어가지고 에러 보충하면 돼요. 에러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에러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디서 샌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새는 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요 뒤에, 요게 질소통이에요. 어큐뮬레이터거든요. 이 어큐뮬레이터가 없으면 이 150바를 유지하는데 계속 범퍼가 스타트, 스탑, 스타트, 스탑, 스타트, 스탑 할 거예요. 근데 이 어큐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천천히 스타트했다가 또그 압력 떨어지는 게좀 줄어, 천천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 그 펌프의 사이클을 안 되게 해주는 게요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어큐뮬레이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질소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에러가 들어있어요. 이게 에러를 150바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다 에러고, 여기는 질소가 꽉 압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써요. 조금씩 쓰면 이제 얘가 이제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압력을 보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됐다. 140바가 됐다. 그럼 다시 펌프가 돌면서 또 이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빵구가 나가지고 여기가 텅 비었다. 그러면 150바까지 순식간에 딱 만들었다가 에러를 살짝만 썼어요. 살짝 썼는데, 바로 140바. 그럼 또 펌프 돌고 또좀 있다가 150바 되니까 또 펌프 스탑. 계속 펌프가 돌았다 꺼졌다 돌았다 꺼졌다 할 거예요. 그래서 순찰 때 펌프가 잘 돌았다 꺼지는지 그거 잘 봐야 되고 얼마나 인터벌을 가지고 펌프가 스타트 스탑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저희 밑에 내려가면 솔레노이드 밸브 캐비넷이 있어요. 여기 두 개를 열면요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오링들이 있거든요. 이 오링들이 오래 쓰다 보면 뭐 찢어지거나 닳아요. 그러면 에러가 질질질질 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거 교체하는 거 쉬워요. 교체하는 거 쉬우니까, 그 압력, 밑에 여기 밸브 잠그면 압력 다 떨어질 거거든요. 다 떨어지면, 여기 육각볼트 세개 풀어서 해가지고, 오링 바꾸면 됩니다. 이거 너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필터가 하나 있거든요. 필터 지금은 빨간색이랑 녹색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됐다. 필터가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또 쉽죠? 하는 방법. 요 이밸브 잠그고 이밸브 잠가가지고 압력 떨어뜨린 다음에 요거 필터 소재하면 됩니다. 기관장님. 이제 여기 보면 F004 요거는 벙커 밸브예요. 얘랑 얘는 지금 열려 있어요. 얘랑 얘는 안 열려 있어요. 기관장님, 그럼 만약에 이머전시로 내가 저 밸브를 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머전시로 열고 싶다. 여기 보면 오픈, 클로즈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오픈 버튼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그 볼펜은 좀 그렇고, 조금 딱딱한 스틱으로 꾹 누르면 돼요. 꾹 누르면, 잉, 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밸브가 닫힐 거거든요. 뭐, 밸브가 닫히든지, 밸브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디케이팅이 조금 안 된다. 그럼 얘가 조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돼요. 얘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얘 정식 명칭이 뭘까요? 뭘까요? 얘 정식 명칭이.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에러를 보충했는데 계속 에러가 레벨이 줄어들어. 어씨, 에러가 왜 자꾸 레벨이 줄어들지? 그러면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모트 밸브 주변 또는 이런 관들 다 뒤지면서 에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시스템이 완전 말펑션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밸브를 잠그고 저희 매뉴얼 핸드 밸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그 매뉴얼 핸드 밸브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누가 담당 기계, 이 기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일기상가요? 일기상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공부 조금 더 하시고요. 이게 정말 정박대, 정말 중요한 장치거든요. 왜냐하면 정박대 뭐 발라스팅을 한다든지, 뭐 벙커 받을 때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안 열린다. 그러면 진짜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로 밸브를 열고 닫고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가 비상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러가 줄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또 승선하면서 또 조금 더 쉽게 승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